안녕하세요. 마마무 솔라입니다. 우. 아, 질문이 나왔어요. 얼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? 저는 이마요. 제가 좀 또 두상 미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약간 이 뒤통수, 앞통수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얼굴에 이마를 저는 또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. 하나를 더 뽑아볼게요. 아, 멀리 있는 거 해야겠다. 최근 가장 크게 웃은 일은? 오늘 촬영 중에 웃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가장 최근에 되게 빵빵 혼자 웃었던 게 있고, 또 다른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첫 솔로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이렇게 팬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을 때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다 해요? 아! 와, 반전. 아, 이걸 다 하는 거였군요. 어? 근데 이렇게 해서 질문지를 어떻게 찾지? 질문지 하나. 하나씩. 네. 아, 아, 제가 좀 룰을 파괴했네요. 유튜브 기획 중 가장 힘들었던 시도는? 브이로그가 전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브이로그가 이게 하루 종일 찍어야 되다 보니까 좀 약간 굉장한 수고로움과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브이로그가 가장 힘든 촬영인 것 같습니다. 가장 최근 통화한 사람은? 통화는 없는데 엄마랑 가장 최근 바로 몇 분 전에 연락했던 것 같아요. 엄마가 오늘 아침에 김밥을 싸주셨어요. 직접 또 따로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, 그래서 이제 싸주셔서 맛있게 먹었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또 뿌듯해 하셨습니다. 원래 음식을 많이 싸주셨어요? 처음인 것 같아요. 요즘 또 유행하는 김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겠다 이래서 엄마가 이제 어제 저녁부터 재료랑 이런 걸 손질을 다 해주셨는데, 아, 한 김에 내일 이제 저 밥을 싸주겠다 해가지고 집에 와서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막 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도 김밥을 싸주셨습니다. 네, 되게 맛있었어요. 진미 오징어채 김밥이었거든요. 진짜 맛있었어요. 가장 아끼는 물건은? 저의 물건들을 다 아끼긴 하지만 없어졌을 때 큰일 날 것 같은, 한시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 거는 휴대폰?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막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저도 되게 아끼는 물건인 것 같아요. 뭘 제일 많이 하세요? 휴대폰? 쇼핑도 많이 하고 검색도 많이 해보고 노래도 많이 듣고 유튜브 이제 제 거. 유튜브 이제 제 거 모니터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앨범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스토리. 뮤비 촬영 때 제가 정말 여태까지 이런 연애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무서웠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이번에 이제 뒤에서 차가 이렇게 탁 터지는 그런 컷이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하는 거였더라고요. 저는 CG인 줄 알았는데, 근데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되게 불이 컸어요. 근데 감독님께서 아 괜찮아 안전해 안전해 했는데 제 종아리에 파편이 폈거든요. 근데 안전하다고 하셔서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서 말하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했는데 살짝 감독님도 빵빵 터질 때마다 좀 놀라신 눈치여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. 내가 봐도 허당 같았던 순간은? 유튜브에 그런 모음이 있더라고요. 제가 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되게
그걸 보면은 제가 너무 허당 같은데 또 사실은 너무 허당이진 않은데 그 영상이 되게 묘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팩으로 된 음료를 먹는데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꽂잖아요. 그래서 탁 꽂았는데 옆으로 탁 꽂혀 있는 거라든지 되게 좀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게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, 제가 또 은근히 은야거든요. 은근 야문 스타일. 아, 하나씩.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 용으로 시작하는 것들. 용돈이 뭐 여러 가지. 제가 용 이름이 용선이다 보니까 용을 들어간 걸 좋아해요. 한 달간 가장 지출이 많은 내역은 건강식을 많이 지출했던 것 같아요. 최근 한 달 동안 이제 제가 활동 전에 좀 운동도 많이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막 밥 같은 거라든지 뭐 반찬 뭐 이런 것도 좀 건강하게 먹으려고 많이 했는데 그게 더 비싸더라고요, 건강식이. 그래서 꽤나 지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또 하나 골라볼게요. 무대 밖에서 내가 가장 열정적일 때는 솔라시도 촬영할 때. 무대 말고는 뭐 거의 솔라시도를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솔라시도 촬영할 때가 제일 열정적일 때인 것 같아요. 지금도 솔라시도도 찍고 있거든요. 정말 열정적이에요. 6월호에서 만나요.